자, 지연이 2의 3이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단어, 그 다음 했던 주요 문장 합쳐서 이제 전체 어이구야 여기 있네. 전체 문장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던가요? 그렇죠. 뭔가 가족의 소개죠.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봐봐, 우리는 멍멍이라고 들리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 귀에는 뭐라고 들리는 것 같아요? 바와우라고 들리나 봐요. 소리를 흉내낸 말이었고요. 자, 누군가의 소리가 들리니까 제가 누군지 궁금하겠죠. 그래서 다음 문장은 소개하는 문장입니다. This is lucky. 그렇습니까? 누군가 소개할 때는 뭐라고 한다? 이쪽은 누구다라는 의미의 this is 한 다음에 여기에 이름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자, 이름은 이해하기 쉬운데 관계가 뭐냐? 관계는 이쪽은 나의 선생님이에요 라고 이렇게 소개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나의 아빠예요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고요. 이름 대신에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인지 뭐 이름을 얘기하거나 또는 관계, 우리 선생님이야. 아빠야, 엄마야, 여동생이야, 남동생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바우와우 해라고 소리 냈던 이의 정체는 이름이 뭐다? 그러니까 소개할 때 뭐라 그런다? This is lucky 라고 하고. 자, lucky 란 대답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로는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그렇죠. 이쪽은 누구십니까? 얘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Who is this?라고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까이 있는 누군가의 정체가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Who is this?라고 물어봤는데 이름이 럭키니까? 오케이. 묻고 답하기. Who is this? This is lucky.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은 lucky가 어떤 녀석인지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lucky, 이름이 lucky니까 암컷인 것 같아요? 수컷인 것 같아요? 수컷이 이름이 lucky겠죠. 그래서 이제 lucky를 계속 쓰기 힘들, 귀찮으니까 이거 암만 길어봤자 뭔가로 합니다. 그래서 He's my dog. 라고 표현하죠. He is my dog. 그러니까 he는 뭐 대신 왔어요? 그래서 원래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안한 버전 럭키는 나의 개다. 럭키 is my dog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이 표현 그는 나의 개다를 영어로 하면 뭐였고? He is my dog 이었고 지난 시간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 가르쳐 준 적이 있었죠? 그렇죠? 자, 나의 my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뭐라고 물어보면 됩니까? 누구니입니까? 나는 my dog이 궁금하다 안 했어요. my만 궁금하다 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걔 누구게야?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지. Who's my 자, 그래서 두 번째 가르쳐 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만 읽어 보세요. He is. 여기만 읽어 보세요. He is. 오케이. 그는 이니라고 묻고 싶으니까 is he고요. 누구의 개라는 표현 영어로 뭐다? Who's dog? 그러니까 그래서 그 녀석은 누구의 강아지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Who's dog? Is he? 내가 분명히 뭐가 궁금하다 했어요. My가 궁금하면 소유자가 궁금하단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브라이언의 개면 여기에 he부터 He is Brian's dog. Brian's dog.
있다. 이거 꼭 해줘야 된다 했죠? 네. 이게 무슨 의미라 했더라? 뭐뭐의 라는 뜻이라 했어요. 뭐뭐의. 여기까지 하면 브라이언이란 사람 이름인데 브라이언 개예요? 브라이언의 개예요? 그러니까 whose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apostrophe s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됐습니까? 이거 다시 가르쳐줬습니다. 소유자가 궁금할 때 뭐라고 궁금할지 묻고 답하는지. 다음 표현. He is very big. 그리고 big 이렇게 표현하면 그는 매우 크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very의 뜻은 매우 라는 뜻이고 big의 뜻은 큰. 그럼 very big의 뜻은 오케이.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렇죠. How is he?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도대체 How is he?의 뜻이 뭐길래? 그렇죠. 그 녀석 어때? 그랬더니 어떻니? 라고 물어봤더니 Very big. 엄청 커. 됐습니까? 네. 예, 여기만 읽어보세요. 여기만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물음표 붙이고 싶어지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 녀석이 어떤지 묻고 답하기. Who가 아니죠. 다시 한 번 더 묻고 답하기. How is he? He's very big. 됐습니까? 자, 이 정도면 럭키에 대한 소개는 끝난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다른 사람 등장할 차례인 것 같은데 무슨 소리가 들리겠죠? 그래서 아, 누가 소리를 빽 질렀어요. 아, 바우아우처럼 어떤 소리를 흉내낸 말이고요. 자, 이 소리를 낸 사람이 이제 누군지 소개할 차례입니다. 소개할 때 쓰는 표현이겠죠. This is Tanya. This is Tanya. Okay, 그래서 Tanya 여섯 가지 질문 중에 Okay, 그래서 Tanya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o is this?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Who is this?가 무슨 뜻이길래? 그렇죠. 이쪽 가까이 있는 이 사람은 누구니? 이 사람은 누구니? 라는 뜻이라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his? 했더니 This is Tanya. 자, 그 다음 이제 Tanya. 아까 Lucky는 암컷인 것 같아서 수컷인 것 같았어?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할 때 그 다음부터는 Lucky 대신에 뭘 계속 썼어요? He is my dog. He is very big. 해서 he 두 번 썼죠. Lucky is my dog. Lucky is very big. 하기 귀찮으니까 Lucky라는 말 대신에 he를 썼어. 자, 이번엔 Tanya인데요. Tanya는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녀석이 나오죠. She is my sister. 됐습니까? 그래서 s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Tanya. 오케이. 그래서 Tanya는 나의 여자 형제자. Tanya is my sister. 오케이. 그녀는 나의 여자 형제다. She is my sister.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 대답이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o?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이러면 되겠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She is my sister. Tanya is my sister. 됐습니까? 네. 자, 이게 자신과의 관계를 얘기한 거고요. 다음은 타냐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는 문장이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She is noisy. 한번 써볼까요? N-O-I-S-Y. Noisy의 뜻은 오케이.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어떻다 하려니까? 어떤 시인 노이즈 앞에 적절한 뭘 쓰면 된다? 비동사를 쓰는데 여기는 뭐가 사용됐으니까? She랑 같이 쓰는 비동사 M, is, R 세 가지 중에서 She is
노이지 됐습니까? 자, 노이지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되죠? How is she? 그렇죠. How is she가 무슨 뜻이길래? 그렇죠. 그래서 타냐가 어떤 사람인지 묻는 표현이죠. 오케이, 타냐 어떤 니? 묻고 답하기. How is she? 또 틀리는데요? How is she? She is noisy. 됐습니까? 지금 보니까 who하고 how하고 아직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안 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세요. 여기서 how에 대해서 전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는 몇 가지 뜻이 있다? 뭐하고 뭐? 어떤 이라는 뜻도 있고 어찌 어떻게도 똑같은 뜻이라 했죠. 어찌 라는 뜻도 있다. 얘는 뭐가 궁금할 때 쓰는 거고 상태가 궁금할 때 쓰는 거고 얘는 뭐가 궁금할 때 쓰는 거다. 방법이 궁금할 때 쓰는 건데 how가 두 가지 뜻을 모두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타냐에 대한 소개도 끝난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등장인물 나올 차례인 것 같은데요. Be good. 뭐 이런 뜻도 be good의 뜻은 이런 뜻도 있고요. 또는 뭐 착하게 굴어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이 뭐다? Be good. 됐습니까? good의 뜻은 좋은인데 얘를 무슨 시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떤을 뭐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떤 시 앞에 be 동사를 썼는데 여기는 이것도 없죠. 이런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원래 모습대로 사용됐습니다. 오케이. 나중에 또 얘기할 일이 있겠지만 이렇게 뭐뭐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생략됐어요. 그냥 뭐뭐 다 라는 뜻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명령문 뭐뭐 하시오 뭐뭐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할 일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할 차례인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을 소개해야 되겠죠? This is my dad. 해도 되고 This is dad. This is dad랑 뭐 거의 똑같은 뜻을 가진 F로 시작하는 말 Father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그렇죠. 이분은 누구시니?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그걸 영어로 한 번 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his? 했더니 This is my dad. 자, 근데 지금까지 쭉 선생님이 누가다를 문장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누가다 만드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다 했더라? 세 가지.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운 건 뭘 사용하는 방법? 아, 그래요? 이거부터 배웠던 것 같은데요. be 동사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하다시. 하다시면 그냥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하다란 뜻을 가진 두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does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과거에 뭐뭐 했었다 할 때는 did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미 배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양념씨. 학교에서는 얘를 뭐라고 배우냐? 조동사라고 배웁니다. 하다씨를 도와주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그 중에서 지금 근데 지금까지 나온 문장은 전부 다 이 셋 중에서 하나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뭐만 나왔지 계속? 비동사만 계속 나왔죠. 됐습니까? 끝까지 비동사로 나올래나? 오케이. 그래서 아빠를 소개하는 표현 뭐였다? This is my dad. This is my dad. This is my dad. 자, 그러면 my dad는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걸 쓰죠. 안만 길어봤자 해서. 됐습니까? 다음 문장. He is tall. He is tall. 됐습니까? he는 뭐 대신 왔어요? 그냥 dad는 아닌 것 같은데 my dad.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 키가 크시다. my dad is tall. 오케이. 우리 아버지는 남자 한 명이니까 그는 키가 크다. he is tall. 오케이. tall의 뜻은? 큰. 키가 큰 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냥 큰 하면 big 하고 헷갈리니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tall의 뜻은 뭐다? 키 큰 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 그래서 tall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How is he?
거니까 How's he talk? 근데 원래 How is he는 원래는 안부를 묻는 표현이긴 한데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배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빠에 대한 얘기도 끝난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 사람 소개할 표 차례인 것 같고 엄마는 뭐 특히 뭐 딱히 무슨 말을 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바로 소개로 들어갑니다. This is my mom. Okay, this is my mom 해도 되고 mom이랑 같은 뜻을 가진 mother 해도 되겠죠. My mother, my mom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is this? Who is this의 뜻은 This의 뜻은 How is this?라고 물어보는데요. 아니요. 이렇게 물어보면 될까요? My mom how에 대한 대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Okay. 그래서 who is this?의 뜻은 얘는 누구니? 그래, 얘는 누구니?라고 살짝 될 때도 있겠죠. 자기하고 만만해 보이면 얘는 누구니? 할 수도 있지만 됐습니까? 지금 뭐야 이 로빈의 엄마가 눈에 보이는데 얘는 누구니 이러겠냐? 어? 이분은 누구시니?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이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을 정체가 궁금하니까 뭐라고 물었고 했더니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My mom. 이제 안만 길어봤자 다음 문장 쓸 차례죠. My mom은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다음 문장부터는 She is a cabby. She is a cabby? 어떻게 써요? She? H? U? U? Y? 이게 무슨 소리 난다고요? 지연이가 이제 A레벨, B레벨에 파닉스를 하고 C레벨, D레벨 하고 있죠. 그 다음 E레벨까지 왔죠. 파닉스 왜 배운 것 같아요? A레벨, B레벨은 어떤 소리를 글자로 바꾸고 또 반대로 어떤 글자를 보고 이런 글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런 소리가 나겠구나를 배우는 게 A레벨, B레벨에서 한 거죠. 그러려면 이 녀석을 외우려면 일단은 정확한 소리를 낼 줄 알고 얘가 이런 소리가 나니까 이런 글자로 만들어져 있구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소리부터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럼 글자로 만드는 것도 안 되겠죠. 그냥 소리가 뭐죠? 차비 차비 She's chubby. 채비? 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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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그렇게 어려운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차비. She's chubby. She's chubby. 소리가 차비 소리 나니까 글자는 아무리 봐도 이렇게 생겼진 않을 것 같고. 너 아직도 스펠링 외울 때 뭐 CH 뭐 이렇게 뭐 알파벳 하면서 외우냐? 이 소리 나니까 무슨 글자 있을 거고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여러 개의 글자인데 그 중에서 누가 낸 거고 이 소리 있으니까 무슨 글자 있을 거고 이 소리 있으니까 무슨 글자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처비를 지금 몇 번째 만나고 있는 거죠? 그나저나 최소 두 번째 만났죠. 그렇죠? 요 앞에서 했던 단어 할 때 만나봤죠. 소리가 첩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게 생겼을 것 같네요. 첩이 She is chubby.
S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My mom is chubby. Chubby랑 대답 듣고 싶어요. Chubby의 뜻은 뭐니까? 오케이, 무슨 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오케이, 그래서 어머니께서 어떠신지 묻고 답하기. How is she? 했더니 She is chubby. She chubby. 그러니까 엄마한테 혼나겠다 이렇게 소개했다고. 그치? She is chubby. 오케이, 다음 사람입니다. This is my grandfather. Okay, grandfather 한번 적어 볼까요? This is my grandfather. My grandfath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is this? Who is this? 뜻은? Okay,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his? This is my grandfather. My grandfather에 대해서 이제 다음 문장에 계속 얘기하는데, my grandfather 계속 쓰기 힘들죠? My grandfather,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다음 문장부터 he가 나오죠. 아, 아직 안 나오네요. 아, 나오네요. Okay, 그래서 he는 뭐 대신 왔어요? 이것도 넣어야죠. Okay, 원래 문장 한번 안만 길어봤자 안 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안 한 거? My grandfather is mother's father. 오케이, 뭐 하나 빼먹고 읽었는데요? My grandfather is my mother's father. My grandfather is my mother's father. He is my mother's father. 안만 길어봤자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오케이,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안 한 버전. My grandfather is my mother's father. My father's father? My mother's father. My grandfather is my mother's father. My grandfather is my mother's father. He is my mother's father. He is my mother's father.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고맙죠. 길 가다가 안만 길어봤자들 만나면 인사해야 되겠죠? 그렇죠? 누구누구 만나면 인사하는 거지? He, she, it, they 같은 애들 만나면 고마워 라고 인사하세요. 됐습니까?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진짜 고맙구나 라는 느낌. 이 문 다음 좀 뒤에 있는 문장 보면 진짜 고맙다는 느낌이 들걸요? 그렇죠? 오케이. 자, 이거 절대로 빼먹지 말라고 했고요. 자, he is my mother's father니까. 이거 이분은 외할아버지예요? 친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This is my grandmother.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This is my grandmother. 아? 자, 그러면 이제 두 분 할아버지 할머니 소개했고, 이제 my grandmother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요. my grandmother에 대해서 다음 문장에 또 얘기하는데, my grandmother도 길죠. 한번 길어봤자 하면 뭐가 돼요? 그래서 다음 문장에 she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음 문장은 she is my mother's mother. she is my mother's mother. she는 뭐 대신 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안 한 버전. My grandmother is my mother's mother. 오케이, my grandmother is my mother's mother. 뭐라고요? My grandmother is my mother's mother. 오케이, 훨씬 좋아지고 있네요.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외할머니예요? 친할머니예요? 네. 외할머니죠. 됐습니까? 자, 이제 다음 문장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얘기하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안 길어봤자 My grandmother and my grandfather and my grandmother는 안 길어봤자 그렇죠. 그래서 다음 문장엔 They are kind. They are kind. They are kind. Okay. 그래서 kind의 뜻은 Okay. 그러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How are they? 의 뜻은 그분들은 어떠시니? 그분들이 어떠신지 묻고 답하기 How are they? 했더니 They are kind.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안한 버전으로 묻고 답하기는 너무 어려울려나? 자, 그럼 일단 이 문장 안만 길어봤자 안한 버전으로 말하기 그들이 못 해주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하자는 건 얘를 지우고 이 자리에 뭘 대신 쓸 수 있는 거죠?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뭔지 묻고 있는 거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is kind야? 한 사람이 친절해? 두 사람이 사람이 친절해? he is kind야? she is kind야? they are kind야? Okay, 안만 길어봤자 안 한 버전 여기 있네요.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안 한 버전?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are kind.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are kind. 라고, 뭐라고요?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Okay, 묻고 답하기 안만 길어봤자 안한 버전으로 How are they? 안만 길어봤자 안한 버전으로 하니까요 How are your grandfather and grandmother? My grandfather and my grandmother are kind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떠시니? Okay, 자 그들은 어떻니가 뭐였더라? 그들은 어떻니? 그들은 어떻니? They가 지금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온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 자리에 이걸 씌우고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넣으면 되겠네요.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 Okay,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떠시니? Father and grandmother. 라고 물어봤더니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are kind 라고 대답하는 거죠 한번 길어봤자 고맙죠? 네. 오케이, 길 가다 만나면 꼭 고맙다고 손잡고 인사하고요 맛있는 거 좀 사주고 하세요 됐습니까? 뭐 없으면 How are your grandfather and grandmother? My grandfather and my grandmother are kind 할 뻔했어 그치? 어떻게 할 뻔했다고? Okay. 뭐 질문은 잘했어. 대답은.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are kind. 할 뻔했다고. 됐습니까? How are they? They are kind. 하면 될 걸. 됐습니까? 오케이. 네. Okay, 계속해서. I'm home. 오케이 자 여기서 좀 설명할 게 있는 게 뭐냐 자 내가 집에 왔다는 표현 방금 뭐라고 했다 I'm home 이라고 했고 자 얘는 당연히 I am의 줄임말이니까 원래대로 하면 I am home 이겠죠 자 먼저 얘기할 건 home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home은 초등학생들이 이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얘가 이런 뜻도 있어요. 집에 집으로란 뜻도 있어요. 그게 뭐 어쨌는데요, 선생님. 자,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 집.
근데 이 뜻일 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건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게 뭐 어쨌다고요? 이게 특이한 점이 뭐냐? 자, 나는 집에 간다라는 표현은 뭐라고 하면 되냐면, 난 집에 간다. I go home. I go home.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나는 학교 간다. 나는 뭐 은행에 간다. 나는 그 가게에 간다. 이런 표현들은, 예를 들어서 난 학교 간다라는 표현은 뭐라고 해야 된다? I go to school. 자, 얘가 왜 붙어야 되느냐? 여기까지는 똑같죠. 둘 다 나는 간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나는 간다라는 말 뒤에 무엇 갑니까? 어디 갑니까? 어디로 가는 거죠? 자, 스쿨은 이 뜻으로만 사용되는 거지. 이런 뜻은 없단 말이야. 학교에 학교로 하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다? 얘가 무슨 시지? 앞대비시 전치사죠. To school을 해야지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home은 이 뜻도 갖고 있어. 내 안에 이 뜻일 때는 지금 얘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to가 숨어있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내가 집에 왔다라는 표현 I'm home일 때 이건 1번 뜻일까요? 2번 뜻일까요? 집이란 뜻으로 쓰였을까요? 당연히 이 뜻으로 쓰여야죠. 만약에 이 뜻으로 쓰이면, 만약에 홈이 이 뜻만 있다면 이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 돼버리냐면 난 집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난 사람이 아니고 집이다, 난 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왜 집에 왔다라는 표현이 되는지는 얘만 설명해서 될 게 아니야. 얘도 설명해야 돼. 이건 무슨 동사지? 비동사죠. 비동사의 뜻은 몇 가지가 있다? 뭐하고 뭐? 이다. 그렇죠. 이다랑 있다란 뜻으로 쓰였는데 I'm home의 뜻이 방금 봤던 우리말 뜻으로 무슨 뜻이었어? 내가 집에 왔다는 뜻이죠? 그러면 지금 둘 중에 무슨 뜻인 것 같아? 이거. 그렇죠. 이 뜻이라야지 얘 뜻도 자연스럽게 무엇 있다야, 어디 있다야, what 있다야, where에 있다야, 어디에 있다가 되는 거고. 그래서 I'm home의 뜻이, 자, 있다란 뜻일 때 우리말로 가끔씩 오다란 뜻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울 때도 있어. 이거 영어스럽게 I'm home의 뜻을 영어스럽게 그대로 하면 내가 있다, 어디에, 집에 이 뜻이야. 내가 집에 있다 이 뜻인데 내가 집에 있으려면 집으로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오다, 가다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비동사가 있다란 뜻일 때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뭐냐? 내가 집에 있다가 뭐였다? I'm home이죠. 그럼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뭐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Where? Where?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아닙니까? Okay, where are you? 무슨 뜻이야? 그렇죠. 너 어디 있니? 그랬더니 나는 어디 있다? 집에 있다.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했더니 I'm home. 누군가가 이 말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이제 누군지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표현은 소개하는 표현 This is Brian. 됐습니까? Brian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o is this? 이쪽은 누구니? This is Brian. 자, Brian이 이름인 것 같으니까 Brian은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그래서 브라이언 또 쓸 일이 있으면 다음 문장부터는 이제 브라이언 또 안 쓰고 암만 길어봤자 가 등장하겠죠. 그래서 다음 문장 He is my brother. He is my brother.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My란 대답 듣고 싶어. 계속해.
이 대답이 듣고 싶은데 묻는 말에도 대답을 넣어서 묻는 거야. 아, 내가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랬나? 네몇 번째 가르쳐 주는 거지? 네 번째 가르쳐 주는 거다. 에이? 내가 소유를 나타내는 말 뒤에는 무슨 시가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응, 그래.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우스 브라더 가르쳐 준 적이 있어 없어? 됐습니까? 이제 네 번째 가르쳐 줬으니 네 번 남았어. 소유자가 궁금할 때 묻는 거. 네가 자꾸 얘를 이상한 데 갖다 놓고 있어. 얘를 어디다가 놔둬야 될지 모르고 있어. 그는 누구의 남자 형제니?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se brother is he? 했더니 대답이 He is my brother. 오케이, 묻고 답하기 Whose brother is he? He is my brother. He's my brother. 계속해서 He is strong. 한번 써볼까요? Okay, strong의 뜻은 무슨 시? 이 대답 듣고 싶어? He는 누구 대신 왔어? My brother. Okay, 이름이 뭐였어? Okay, Brian이 어떤지 물어보세요. Brian은 어떻니? How is Brian? 했더니 대답이 Okay, he is strong. 계속해서 미용. 뭐라고요? 폰이 파닉스 안 했나봐요. 이거 파닉스 다시 해야 될 판인데. This is Molly. This is Molly. Molly란 대답 듣고 싶어? Who is this? This is Molly. Molly, 암 컷인 것 같아? 수 컷인 것 같아? 그래서 다음 문장부터 뭐가 등장한다? 암만 길어봤자? She is Brian's cat. She is Brian's cat. Okay, 그녀는 브라이언의 고양이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Okay, 그래서 브라이언스랑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Brian's랑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Brian,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몰리는 누구의 고향이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얘도 뭐 몰리는 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이 표현 영어로 하면 Who is Molly? 어, who is Sally는 무슨 뜻이야? Who is Sally? 이게 뭔지 영어로 안 가르쳐줬나요, 내가? 후지. Who is Molly는 Molly가 누군지 묻는 거죠. 이게 무슨 Molly가 누구의 고향인지 묻는 겁니까, 이게?
멀리 안만 길어봤자 여기만 읽어보세요. 여기만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se cat is she? Whose cat is she? 했더니 She is Brian's cat. She is Brian's cat.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is small and cute. She is small and cute. Small and cut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How is she? How is she? 예. 네, 빨리 갔다 오세요. Who are you? 아, 그래요? 묻는 느낌 들어야 돼요? 묻지 않는 느낌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Who am I? Who am I? 됐습니까? 내가 누구게? Who am I? 했더니 자기소개하죠. I am Robin. I'm Robin. Okay, Robin이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is 뭐라고요? Who is this? 혹시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너 누구야? 난 로빈이야. 뭐라고요? Okay, 여기만 읽어보세요. 여기만 읽어보세요. I am 이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 Are you?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로빈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후니까 열로 왔고 I am은 Are you?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you? Who are you? 했더니 I'm Robin. 또는 상대방의 이름을 묻는 건 Who are you? 보다는 뭐가 나아요?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이렇게 묻는 게 낫죠. 너 누구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치?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What's your name? 했더니 대답이 I am Robin. 됐습니까? 자, 그리고 아직 아니네. I'm handsome. I am handsome. 어떻게 자기가 자신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신기하다, 그치? handsome의 뜻은 무슨 시?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제일 먼저 소개한 거 누구였어? Lucky, 그 다음 Tanya My dad My mom My grandfather My grandmother 그 다음 또 멀리 전에 누구 한 명 소개했는데 브라이언, 그 다음 몰리, 그 다음 마지막 소개하는 건 누구? 자기 자신. 그래서 총 몇 명이야? 됐습니까? 이 중에 애완동물을 사람으로 안 치면 사람은 몇 명이야? 일곱 명이겠지. 애완동물 둘과 사람 일곱 명으로 구성된 로빈네 가족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드디어 나왔어. 그치? 그래서 I love my family. I love my family. 됐습니까? My famil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My family가 어떤? 그러면 너는 어떤을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나의 family를 사랑해. 어울립니까? My famil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입니까? 언제를 너는 사랑하니? 어디를 사랑하니? 누구를 사랑하니? 무엇을 사랑하니? 어떤을 사랑하니? 어찌를 사랑하니? 왜 사랑하니? 중에서 뭐가 어울려요? 그렇죠. 너는 누구를 사랑하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자, 여기 한글 보세요. 여기에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누가 다. 나는. 아, 이게 다예요. 누가. 나는 누구를 다 사랑한다.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우리말로. 누가 다. 아, 그게 다야? 이 문장은 세 덩어리로 되어 있죠.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여기 있고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여기 있고요. 여기에 뭐뭐 한다 라는 말. 그래서 총 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 누가 다만 읽어달라고요. 우리말로. 나는 사랑한다죠. 그럼 영어에서 나는 사랑한다 부분 읽어주세요. I lov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여기에 누가 다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누가 다를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로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우리말로 누가 다가 나는 누가 나는 다 사랑한다니까 영어에서 I love가 누가 다네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I love. 내가 하다시면 하다시라고만 말하고 끝내라고는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요. 하다시 중에서 뭐예요? 그러면 묻는 말은 뭐겠어? 이렇게 묻겠죠. 넌 누구를 사랑하니? 오케이,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o you love? 했더니? I love my family.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예요? 하다시 투죠. 유일하게. 지금까지 총 몇 문장을 했냐면 총 31문장을 했는데 그 중에 전부 다 비동사였고 얘만 하다시 투였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다시 투일 때 뭔가 묻는 방법이 다르네요. Are you가 아니고 Do you love? 이렇게 해야 되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